정확하게 쉬워보지는 않았는데요. 한 1,000명 이상은 된 것 같아요. 전화는 XXX 하는 겁니다. 아, 또 그런가? 이게 방송장이 아닌가요?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용산경찰서 진흥팀장 경감 이대우입니다. 전문수사관이 2005년도에 이게 수사경과와 같이 시작된 거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신청을 못했어요.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 이수를,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수를 못해가지고 그때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도 수사연수원에서 무려 4년 동안 우리 수사 형사들에게 수사기법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게 참 무면허 자격자잖아요. 인증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그 강의를 한 적이 웃지 못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. 예전보다 그 범죄가 진흥화되고 수사 형사들의 역량도 이제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이제 전문화가 필요하거든요. 요건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. 자격 요건을 수사 형사 5년, 사건의 양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다 충족을 해야만이 전문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수사를 하다 보면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인증을 받고 그렇다 보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전문 수사관이 되려고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그 전문 수사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받음으로써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은요, 추적 수사는 모든 수사를 종합해 놓은 멀티플레이어 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종합예술, 종합수사,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피의자들은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뭐 수사기관이 쫓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도망을 가거든요. 도망을 가면은 보통은 자기 흔적을 지워요. 근데 그 흔적을 이제 우리는 지운 흔적을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의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검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죠. 일단 내 능력으로 이렇게 어떤 피의자를 쫓는데 어떤 단서도 안 나와, 흔적도 안 나와. 그러면 뭐 다른 동료들한테 한번 상의도 해볼 수도 있죠. 근데 그래도 안 풀리면 그냥 자요. 일단 자고 아무 생각 없이 자. 그리고 자고 나면 왠지 생각이 맑아지면서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.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. 많이 도움이 되죠. 어떤 한 분야에만 있다 보면 그 분야에 이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내가 어떤 진흥팀에 있다고 해서 꼭 진흥 업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사건을 하다 보면 강력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. 병합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런 거를 잘 복합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 운전면허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운전면허 시험 보는 시험관들이 응시생들하고 이제 결탁해가지고 부정면허를 발급한 그런 사람들 한 61명 정도 검거했습니다. 그런 범죄의 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80년대에나 감이 있을 법한 그런 사건인데 지금은 2018년이잖아요. 근데 과연 그런 제보를 처음 받았을 때 아 이런 게 정말로 이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런 게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. 근데 막상 이게 파다 보니까 그게 현실로 확인이 되고 좀 기억이 남네요. 피해자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. 한 대부분이 20대 중반, 30대 초반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세대잖아요. 그런데도 아니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런 피해를 당하지 할 정도로의 그런 안쓰러움 이런 게 많이 들었거든요. 뭐 옮겨야 된다, 돈을 뭐 어디다 맡겨라 아니면 가지고 와라 뭐 나중에 다시 돌려준다 이런 수사는 없어요. 애초에 그런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이게 사기라고 딱 알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. 저는 뭐 어차피 수사 형사잖아요. 제가 존재 이유가 뭐 범인 잡는 거 아니겠어요? 어떤 사건이든지 열심히 수사해서 범인을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사회 정화 차원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.